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디크리멘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표시되고 인크리멘트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흔히 많이 보던 건데 이게 이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잖아요. 스테이트 관리인데 이게 사이클 JS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하고 있던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좀 지울 거는 지우고 그리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는 네임 대신에 숫자를 다루죠 우리가. 그러니까 number로 바꾸겠습니다. 라벨도 그대로 바꿔줄까요? 그래서 number 바꿔줘. 밑에 input은 없으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똑같네요. 그대로 필요한 것도 있으면 다시 또 추가를 하면 되겠죠. div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클래스 이름을 decrement로 하죠. 그리고 타이틀은 decrement.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increment로 바꿔야겠죠. 이걸 increment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시각적으로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라벨로 하는 것보다는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패러그래프 속에 담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렇게 해서 라벨은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디크리먼트고 하나는 인크리먼트죠. 그래서 이건 디크리먼트 클릭 되고 그리고 필드 이름은 DC가 되고 이벤트는 클릭이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인크리멘트가 되죠. 인크리멘트 클릭. 그러면 두 개의 이벤트를 여기다가 스트림으로 담죠. 그런 다음에 받은 것을 요것을 클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맵. 맵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를 그냥 마이너스를 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고 얘는 밑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1로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 그죠?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맵 한다는 거는 이제 맵은 한 거고 맵을 한다면 요 두 개 스트림을 하나로 이제 합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합쳐주는 거는 const delta에서 합치는 겁니다. xs merge죠. merge 스트림 두 개 합치는 겁니다. 위에 있는 dclick과 그리고 inclick. 그죠? 요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스트림 두 개를 합치는 건 오늘 rxjs 시간에 많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위에 하나의 스트림, 하나의 스트림 또 하나의 스트림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멀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합쳐온 다음에 이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버튼 클릭한 거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4가 된 상황에서 한번 누르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합쳐 나가는 거죠. 그죠? 합쳐 나가는 게 뭐였나요? 폴드였죠. 그죠? 여기다 폴드. 폴드, 폴드 역시 아규먼트가 뭐가 주어지고 두 개의 아규먼트가 주어지죠. 폴드는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previous 들어오고 그리고 x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revious 더하기 x 여기 합치는 겁니다. 빼는 거는 previous 마이너스 x 되겠죠. 그리고 start가 제로 시작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폴더에 대해서도 RxJS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폴더죠. 그죠? 처음에 스타트 별표가 스타트 값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이벤트가 들어오면 요 두 개가 리듀스 되고 또 새로운 값이 들어와서 리듀스, 새로운 값이 들어와서 리듀스 계속 리듀스해서 나가는 게 그게 리듀스가 결국 폴더에 폴더와 리듀스는 기본적으로 구성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델타 값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델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델타로 바꿔주는 것보다는 이걸 number로 주는 게 낫겠네요. n number, num, bar.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더할 게 없어요. 굉장히 사이클 JS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정형화된 이 털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펑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디버 버튼 우리 가져온 게 뭐 있죠? P 라벨까지 가져왔네. 요 부분입니다.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은 그대로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런 물론 이걸 이 부분을 빼서 저 뭐예요 밑에 저 원래 강의가 누구죠? 스톨츠 강의나 이 부분을 빼놨어요. 빼도 뭐 상관없습니다. 빼면은 조금 더 뭔가 뭔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 델타 하고 이걸 잉크를 했나요? 잉크하고 그리고 여기들 이렇게 해서 요걸 디크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맵 되는 거나 요걸 맵했죠. 요걸 여기다 붙이고 요걸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해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두 개를 멀지하고 그런 다음에 멀지한 다음에 폴더 요것도 나눠줄 수가 있죠. 멀지와 폴더를 둘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쓰면은 요 델타 넣고 다음에 요 카스터 이꿀 요렇게 해서 델타를 요렇게 폴더하고 요렇게 적더라도 또 상관없습니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놔도 되고 제가 적은 것처럼 요렇게 좀 간단하게 이게 훨씬 제가 적은 게 훨씬 더 간단하긴 합니다만은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연결되는 게 뭔가 싶을 수도 있겠어요. 둘 다 잘 돌아가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졌네요. 여기다가 number 해줘야겠죠? number 우리 가져온 거 이거 쓰려고 이집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